한서희 비긴기범 인스타그램 연행사진 한서희 집안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BTS 멤버 V를 클럽에서 만났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서희는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냐는 한 누리꾼 질문을 받고 이에 한서희는 나이가 몇인데 엑소랑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한서희가 언급한 시점이 비가 미성년자일 때가 아니냐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한서희는 나 19살 때 방탄소년단 비랑 클럽 갔었다. 당시 친한 친구였던 모델 김기범이 비를 데려왔다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어 한서희는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가면 어떠냐. 절대 내가 부르지 않았다. 내가 테이블을 잡았는데 비가 왔다고 말했고 클럽에서 봤을 뿐 나한테 뭐라 하지마.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거다. 클럽에서 봤을 뿐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한서희는 방탄소년단 팬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14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너무 솔직해서 탈인 사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남자 연예인 이야기 묻지 마라. 난 거짓말 한 적 없다. 사람 헌징으로 그만 몰고 가라. 이제 해명 안 함.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한서희, 비, 김기범은 1995년생 동갑입니다. 한서희가 언급한 모델 김기범은 1995년생으로 서경대학교 모델 연기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YGK플러스에 소속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범 측은 소속사를 통해 비와 친구는 있으나 그를 데리고 클럽을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한서희와도 과거 알고 지낸 사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유명해지고 나서는 따로 교류한 일이 없다라는 한서희와의 상반된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서희는 14일 자신의 SNS에 별 것도 아닌 걸로 엄청 신났네. 한서희와는 아예 모르는 사이다. 성인 때 지나가다 봄. 말도 안 섞음. 아예 모르는 사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한서희는 당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댓글에 그 남자 그룹 관련하여 질문이 넘쳐나자 그냥 별일 아닌 듯이 그냥 말한 거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한서희 위 관련 발언에 논란이 계속 커지자 제 스스로 제 입단속을 안 한 점 매우 죄송합니다. 제 파급력과 영향력을 이제라도 인지하고 더욱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한서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연행되던 과거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거 빅뱅 탑과 대마초를 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과거 마약 사건 후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추억이라는 짤막한 글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한서희는 누가 이 사진 보고 장문복 같다고 한 거 아직도 생각나라고 멘트를 달았습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일 열린 해화역 시위 참석을 독려해 화제를 모으는 바도 있습니다. 한서희는 저보다 더 열심히 페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저의 무지하고 부족한 발언으로 인해 그분들의 행보에 민폐를 끼칠까봐 염려스러워서 당분간 페미 발언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내일이 시위 당일인데 화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2차 시위입니다. 1차 때 시위 다녀오고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시위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여성분들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1차 때 못 가신 분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갔다 와보시면 너무 잘 다녀왔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불꽃페미액션은 상의 탈의 시위를 주도 여자 가슴에 대한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한서희가 해화역 시위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5월 본인 계정을 통해 여자 가슴과 관련된 주장을 한 모습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본인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게재한 한서희는 남자, 여자 둘 다 가슴이 있는데 여자 가슴에 지방이 있다고 숨기고 사는 게 싫다라는 글을 첨부한 바 있습니다. 한서희 집안. 인스타그램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한서희는 본인 스스로 금수저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요. 여주 출신의 한서희 집안을 보면 외할아버지가 여주 제1고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서희 어머니는 여주 제1고 교감이라네요. 즉 한서희 집안은 사학재단으로 한서희 본인도 여주 제1고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서희가 본인의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보여준 바 있는 서울숲 트리마제. 그것도 한강뷰 아파트는 평균 가격이 약 13억. 그런 성수동 38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올해 나이 24살 한서희.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집안에 금수저 맞는 것 같네요. 한서희 약물 수강. 한서희는 또 인스타그램에 셀카 계제로 근황을 공개하면서 약물 수강을 들으러 간다라고 한 바 있는데요. 아 근데 솔직히 너무 투명하네요. 해화역 시위 검색어 오르자마자 옛날에 이미 이슈화가 끝난 발언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서든 욕을 더 먹이려고 하시는 건지 기자분들 본인의 시선에서 본인의 악감정을 담아 기사를 쓰시고 제 이름도 갑자기 검색어에 뜨고 히어키의 의도 너무나 투명해요.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해화역 시위는 저랑 상관없이 더 커질 텐데요.
아, 다음부터는 티 안 나게 부탁드려요. 희생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암튼 전략물 수강 들으러 갑니다. 여러분들도 현생 힘줘. 한서희가 언급한 약물 수강은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말합니다. 한서희는 2017년 9월 20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과 추징금 87만 원을 골자로 하는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벌이 확정된 한서희는 2심 재판부가 명령한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지켜야 합니다. 한서희는 대마, LSD 매수, 사용, 흡연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대마를 재차 사들였다라고 부짓기도 했습니다.